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보스 섬은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많이 찾는 섬인데요. 교황 방문이 확정된다면 5년 만에 재방문입니다. 맹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음 3억 방문지는 지중해 3개국이 유력합니다. 교황은 지난 9월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와 몰타, 키프로스 등 3개국 순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공식 일정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교황이 그리스 방문 중에 레스보스 섬 난민 캠프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교황의 3억 방문을 준비하는 사전답사팀이 레스보스 섬의 임시 난민 캠프를 둘러봤습니다. 교황은 난민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에서 인도주의적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2016년에도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난민들을 위로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레스보스 섬에서 바티칸으로 돌아가면서 벽을 만드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Oggi ho voluto stare con voi e vorrei dirvi che non siete soli. 한편 교황은 어제 주일 3종기도 후 메시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발이 발생해 40명 이상이 숨졌으며 같은 날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에이메스 보수당 하원 의원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지난 13일 한 남성이 활로 화살을 쏴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sprimo la mia vicinanza ai familiari delle vittime. Vi prego per favore di abbandonare la via della violenza. Che è sempre perdente, che è una sconfitta per tutti. Ricordiamoci che violenza genera violenza. CPBC 맹현균입니다.